안녕하세요. 포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경우의수 순열 문제 중에서 원순열 문제가 노골적으로 떴네요. 노골적으로.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 여기 있던 원탁이 있는데 이 원 위에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접시를요, 식탁의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열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니까 다섯 개. 뭐, 이거? 뭐, 선생님이 맘대로 할게. 맘대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거 뭐 할까? 젠장. 생일 두 개, 그쵸? 지금 여기 있던 문제와 다르게, 하여튼 이게 일정한 간격이라는 얘기는, 이 원래 원순열의 개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딱 오각형, 그쵸? 그래서 정오각형에서요. 각도가 같게끔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쵸? 하여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접시를 놓는 방법이야. 중요한 거는요, 이 모델이나, 또는요, 이런 원탁에다 다섯 명을요, 일정한 간격으로 앉히는 거나, 서른 다섯 명 똑같은 거잖아, 그쵸? 따라서,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 다섯 명의 아이들을 앉히는 방법은요, 한 명 기준 잡는 거죠, 그렇죠? 얘는요, 몇 가지야? 다섯 가지가 아니라 얘가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나머지는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선착순 띄어 4 팩토리알 이렇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게? 예, n-1 팩토리알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n개 중에서 하나는 기준을 잡아야 돼. 이거 선택하는 게 한 가지인 걸 이해했냐 이거지, 그치?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나머지부터는 구분이 되니까요.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원순열 하나 죽여놓고 나머지 팩토리알 다섯 개 나열합니다. 하나 기준 잡고 나머지요. 4 팩토리알 정답은 몇 가지요? 24가지.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순열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당장 다시 이론 강의 돌아가서 원순열 기본 강의부터 다시 쳐다보도록 해.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